메가 MD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3,400원, 그리고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사실 7월부터 10월달까지 조금 긴 조정의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가격 다지기가 나오다가 이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미래교육에 3년간 77조 원을 쏟겠다라는 기사와 함께 최근에 조금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었죠. 오늘도 18%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좀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구간일까요? 네, 일단 명확하게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우리 슈팅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돌파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졌는지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디서 추가 대응을 통해서 얼마까지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기술적 관점에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가 MD 종목의 실적이 안 좋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교육 관련해서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은 2020년도에 70억, 21년도에 70억 영업이익, 2022년도에도 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자, 적자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이 코로나 터지고 이제 원격 교육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테마가 붙으면서 차트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네. 자, 코로나 터졌을 때 2,400원 정도까지 이제 가격 하락이 나왔던 우리 메가 MD 종목이 이제 교육 관련된 테마주로 7,500원까지 3배가 폭등했다가 결국에는 코로나 폭락장 때 그 저점 수준까지 빠지고 그리고 그 자리를 한 번 더 이탈했다가 이번에 그 자리를 다시 탈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배 폭등이 나왔었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리셋한 네, 7,500원에서 2,000원 밑으로 가격이 거의 70% 정도의 가격 조정을 선제적으로 받았고 네, 그리고 지금 네, 우리 인공지능, 네, 디지털 교과서 만든다. 우리 교육도 뭔가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 디지털 종이 교과서가 아니라 네. 디지털 교과서 만들고 이런 쪽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관련 수혜주, 테마주 형태로 지금 수급이 바닥권에서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래 대금이 터졌던 캔들들의 시가 라인, 그리고 저점 라인,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오늘 반등 나온 자리들이 2,300원이 이제 저는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2,300원 위로 가격을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11월 3일에도 우리 교육 관련된 테마주로 네, 2,300원 위로 가격을 끌어올렸고 이번에도 2,300원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플러스 19%의 장대 양봉을 기록했다는 것은 자, 2,900원을 뚫어내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네, 2,300원 부근까지 빠졌다가 2,300원에서 반등하는 타점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평단가를 한번 낮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2,300원을 깨지 않을 경우 내가 평단가 관리를 조금 더 해나가겠다. 그리고 2,300원을 깨지 않고 그동안 많이 빠진 것에 대한 추가 시세를 기록하게 될 경우에는 자, 위로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번 고점 가격인 2,900원 구간의 돌파 여부 체크하시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시청자님 평단가 부근인 3,300원 가격과 3,500원 저항대까지 네, 목표가 설정해서 네, 요 구간대 이제 출구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00, 3,500원 가격대를 100% 어떤 시점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날짜를 콕 찍어서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자, 아마도 2,900원의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단기적으로 3,300 그리고 3,500까지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로는 2,900원을 돌파하는지 밑으로는 2,300원을 지켜주는지를 체크하시고 2,300원에 이탈 안 하고 반등할 때 우리 계속해서 3번 정도 2,300원 위로 누군가가 계속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2,300원 부근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고 다시 2,900 뚫어낼 때 목표가를 우리 3,300, 3,500 기존 평단가 부근에서 이제 본전권 그리고 약수익권 이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500원까지의 가격 상승 여력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함께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